조선개국에 일할도 헌신하지 않은 자가 어디 숟가락을 건지려고. 뒤늦게 참여하여 우리 조선의 번영을 위한 충정에서 그런 것이니 심대감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구려.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 그리 서처되는지만 차라리 조선 참합에 결사 반대했던 목은 선생과 포원이 그립습니다. 저자는 목숨 부지하고자 요리조리 피했던 미끄러지 같은 자인데 어찌 저런 자를 조정에 끌어들이셨소이까? 우리의 대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우리의 이상국가 건설을 위해선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오. 위험한 자유입니다. 왜 그리 생각하시오?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기용한 거요. 삼봉대감의 명철함과는 다릅니다. 우리 삼봉대감보다 더 똑똑하니까 누가 있다 그러는 게요? 권력을 향한 불타는 욕망과 집요함, 그 무서운 집착이 우리의 대업을 망칠까 두렵사옵니다.